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방종은 무슨 누가 방종이야. 지금 한창 지금 끝발 날리고 있는데. 아, 얘가 라드엑스. 그래, 살인마 레이더는 괜찮은데. 와. 좋았어. 테러패. 죽여 그냥. 어, 오늘 12시까지는 12시 넘어서까지 내가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 말을 지켜야지. 와, 여기서부터 빡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빡셀까? 10mm 병뚜껑질에. 와, 진짜 빡세겠다. 자, 방법이 하나 있지. 버프 타치를 이용해서. 자, 버프 타치를 먹었으니까 방어력이 올라가나? 버프 타치가 방어력 올라가는 거 맞을 거야. 아, 맞나? 어, 맞을 거야. 어, 맞나? 녹화 켰다. 어우, 살인마 레이더 다행이야. 얘네들은 괜찮은데 해골이 떠있는 애들은 어, 정말 빡센. 얘네들도 빡세다. 야, 얘네들한테 치명타를 쓰면 너무 아깝지. 어? 야, 그 와중에. 자, 이제 저건 뭐야?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얘도 겁먹거든. 시커먼 게 하나 들어가니까, 시퍼런 게 하나 들어오니까. 일단 살인마 레이더를 먼저 잡어. 자, 그런 다음에. 어, 뭐야, 왜 죽지 쟤? 뭐야, 그거 아니잖아. 피가 어디서 다 다른 거지? 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됐어, 됐어. 날아갔어, 날아갔어. 이제 조심해야 돼. 뒤로 빠져야 돼. 저 폭발한다. 어, 버티버들은 아까 싸웠나봐. 자, 막고 있어도 저는 파워아머가 있으니까 파워아머 믿고 지금 앞으로 돌진합니다. 자, 한 칸 한 칸. 어, 저거 폭발 안 하네. 이상하네. 지금까지 다 폭발했었는데 저기 폭발이 안 나네. 왜 이러지? 이쯤 되면 벌써 폭발 됐을 텐데. 아, 아까 그 집에 여자가 온 게 아니라 저기 뭐야, 그 택배입니다, 택배. 예. 내가 그 몸에 곰팡이 있잖아, 홍팡이. 예. 제가 피부병 앓고 있어가지고 그 곰팡이 때문에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도 몰라. 예. 근데 그분이 저기 그걸 가지고 오셨어. 아, 그걸 보내주셨어. 아, 수제 비누. 아, 택배가 아니라,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택배가 만약에 오잖아? 택배가 오면 어, 관리사무실로 다 모아. 모아서 관리사무실 직원이 각 층마다 아, 올리면 올라. 그니까 올라가면서 이거 다 배달을 해줘. 그니까 택배차 자체가 아파트 입구로 못 들어옵니다. 아, 아까도 아파트 안쪽으로 못 들어와. 그래서 이 시간에 가끔 할 때가 있어. 왜냐면 이제 낮에는 거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딱 드라마 볼 시간에 막 10시 막 10시 반에 이렇게 오더라고. 야, 보안 장난 아니야 진짜. 입구에 유리문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카드키 없으면 못 들어오고. 이제 다 죽였지? 아니야, 집 비싼데 아니야. 여기가 24평이거든? 근데 2억 5,500이었어. 물론 내 집은 아니지만. 네, 저는 월세기 때문에. 여기 집주인 따로 있어. 30... 이거 위에 우리 옆 단지가 35평인데 거기가 3억 8천 정도 하더라. 어, 집값이 인천이 비싼가 봐.
이거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나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아니야. 집주인이 여기 사는 집주인이 그 자기가 못 사는 이유가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뭔 얘기냐면 대출 끼고 사가지고 야 나 진짜 이해를 안 되는 게 아니 서민이잖아. 어 뭐야 여기 못 지나가? 검기 그렇지 검기. 어 서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집사는 게 어떻게 그 아줌마가 집을 샀냐면 대출을 1억 5천이나 낀 거야. 자기 돈 1억하고 어 대출 1억 5천이나 껴갖고 완전 노예 생활이야. 그러니까 내 그 월세를 받아서 그걸로 이자를 내는 거야. 아 난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어 대출이 있으니까 월세 돌리는 거지. 네. 전세보다 월세지. 근데 거의 대부분 대출 끼잖아. 금리가 좀 싸니까. 어 다 그렇게 해 요즘에. 뭐 누가 자기 돈을 뭐 야 이 내 나이가 지금 서른아홉인데 서른아홉에 야 2-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뭐 부모님 도움 조금씩 받고 뭐 대출 뭐 한 8천만원 뭐 이렇게 끼고 뭐 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대출 끼고 집을 산다는 건 노예생활의 시작이지. 맞벌이 하면서 진짜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이자 갚고 뭐 원금 갚고 이렇게 해야지. 어? 얘 왜 명중률이 어 왜 이러지? 어, 아니 홍키야 34,000. 와 이 명중률이 왜 이래 이거. 0이야 바로 앞에 있는데. 어 34,200 네 번째 고맙다. 나 40 넘은 줄 알았다고? 야! 나 은근 귀염둥이야. 여기 아래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어쨌든 그 밤에 그.. 저기면 큐.. 어 맞아 큐뷰란다. 택배 온 것 때문에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 여자가 왔다느니 뭐.. 뭐 아니면 내가 지금 택배 뜯어보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하긴 뭐 니네가 믿지도 않겠지 뭐.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우렁각시같이 그.. 막 11시만 되면 막 집으로 와가지고 막 청소해주고 막 어? 아 맞다 또 망상이 젖는다. 하지만 참 여기가 미소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로 여기가 여기서 이거 이제 없애자 마커. 헷갈리니까. 아 이거 수리하고 올까? 야 우리 수리하고 올까? 불안하다. 이거 아까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오는 게 좋겠는데 이 수리 파워하머 수리 아니 그냥 가자고? 알았어. 니넨 그게 문제야. 빨리빨리 주의. 이 빨리빨리 주의 때문에 또 두 다리 또 날아가고 또 허리 다 분질러지고. 밤에 가자고? 그래 가자. 더니치 보러 여기다. 응? 뭐지 여긴? 오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난 이런 분위기를 아주 좋아했지. 뭐지? 분위기 좋아. 어 뭐야? 아 부비 트랩이었네. 살인마 레이더. 근데 나는 굴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살인마 레이더가 있는 거 보니까 어 고호재야 고맙다. 어, 여기는 입구인 것 같아. 아 저걸 없앨 수가 없어. 이걸 없애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같은 층으로 돼 있어야 돼. 0% 안 돼 이거. 이거 한 번 0%면 이거 뭐 영원한 0%예요. 그래 터미널로 그거를 할 수 있을 텐데.
안 보여, 안 보여. 어? 안 닿았는데? 자, 이제 대장장이 3단계 찍을 수 있습니다. 에잇째. 자, 대장장이 3단계를 이용해서 드디어 3단계인가? 왜? 아, 레벨 29. 매력이다. 역시 매력을 찍어야 한다. 왜? 지금은 찍을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 다 다 총스킬이야. 총스킬 아니면 뭐 강인함 뭐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어. 다 총스킬 아니면 뭐 쓸데가 없는 것들이야.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매력이다. 매력이야. 사람들의 말로 꼬시고. 강인함이 뭐가 좋아? 여보. 어, 여기 아직도 입구구나. 그러네. 여기가 아직 입구네. 저기 터미널에서 정보를 보도록 하자. 통신 내역. 긴급 메시지. 당장 작업장 4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그때 드리겠습니다. 뭐지? 새로운 지지대에 대한 요청이 반복적으로 거절됨. 연중 내내 작업장 1의 생산률이 제일 높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거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안전재 안구 보고 떨어지는 파편들. 이거 뭐지? 우리가 일하는 곳이 채석장이고 채석장은 위험한 환경이라는 걸. 아, 이거는 이제 주의사항이고. 이것도 다 주의사항이고. 안전에 대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포탑을 여기서 제어하면 그 안쪽에 있는 포탑까지 다 제어가 되나?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이걸 했어야 되네. 비활성화 다 종료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니치 빌딩처럼 여기서 스토리가 있다면 재밌을 텐데. 다가오는 이벤트 해피 아워. 더핏에서 열리는 해피아워에 참여하세요. 주류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비용은 전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다음주 급료에서 감면될 것입니다. 이거 뭐 그냥 음주는 뭐 이런 연례 야유회. 올해 야유회는 날씨에 관계없이 채석장 입구에서 열린다. 로보코와 협약을 맺어 질서 유지용 센트리봇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뭐 이런 사건이 있었네. 공산 어이샹. 와, 어유, 여보 괜찮아? 더러운 것 다 부셔버리고 싶지만 저건 안 부셔지니까. 입구를 찾아보자. 더 밑으로 내려가자. 나는야 홍방장이야. 너 따위 것이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한 방 더. 그렇지. 뭐야? 너야? 생존 전문가 레이더. 더 센 놈인가? 어, 존나 세네. 이 도끼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도끼가 좋은 점이 적의 무기를 아주 높은 확률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얘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주먹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 굉장히 유용하지. 얘도 봐라. 맞으면 보통 거의 대부분 이걸 떨어뜨려. 이어팬 내가 그냥. 컴뱃 아머가 좋은데. 아, 컴뱃 아머 오른팔 오른 왼팔 금속 갑옷 오른손 옷다리. 이거를 얘한테 입혀주면 이쁘긴 이쁠 거 하는데 쟤는 가죽이나 그런 게 좋아. 괜히 저렇게. 하, 그냥 이거 입혀줄까? 아, 근데 저거 입혀주면 저거 많이 가리게 되는데. 얘네들도 그건 싫지. 어차피 쟤는 전투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건 아니지. 저 다 가려버리는데 저거는. 예, 저거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것도 다 벗겨야 될 지금 판국이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여보 다친 데는 없나?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내가 지금 여기서 왔잖아? 그지? 아닌가? 어 내가 여기서 내려왔구나. 내가 여기서 내려와서 얘네 부시고 이쪽 왼쪽으로. 여기로. 너 나쁜 놈이지? 38 구경탄. 잠깐. 잠깐만. 단말기 2를 못 봤어. 스토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더니치 빌딩과 거의 비슷한 거라면 스토리의 단말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단말기 2를 봐야 됩니다. 근데 단말기 2를 2가 어딨지? 여기 있네. 통신 내역. 긴급 메시지. 당장 작업장 4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 설명을 왜 그때 해준대? 새 따분한 기계. 지난주보다 작업 속도가 5% 증가했습니다. 작업장 이 상황 보고. 지난 몇 달 동안 여전히 절단 작업은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3에서의 정체가 이곳의 생산을 지연시키는 중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작업장 3과 4의 재료를 조달받는 과정에서 정체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상황이고 뭐 새로운 기계로 뭐 업그레이드하고 뭐 해서 뭐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게임하는 중간에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불쌍한 중생 저기 방송 아니면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면 왜 뭐 네. 그럼 조치해줘야 뭐 통신내요 긴급 메시지가 설명은 그때 드리겠대. 아니 뭘 맨날 설명을 그때 좀 저기요 내가 이전에 요청한 난간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다른 녀석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고마워요. 작업장 EA 존이 저희 때문에 자기들 생산 속도가 늦춰진다고 계속해서 불평한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당신들에게 말하더군요. 제발 그에게 정신 차려 달라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놈이 불평불만을 내뱉고 있대. 더 깊은 곳으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지금까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예. 내가 분명히 스포하지 말랬는데 예, 스포가 나왔으므로 쟤는 블랙. 나도 이거 여기는 처음 오는데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저런 식으로 망치다니. 살인마 레이더. 여기 또 레이더가 있잖아. 얘들은 어디까지 있는 거지? 잠깐. 꺼져줄래? 베들람? 존나 세 보인다. 아 세다. 잠깐만요. 베들람아 넌 또 여기서 뭐하는 거임? 여기 또 터미널이 하나 있었어. 자 AP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지 잘한다. 자, 일단 무기만 떨구게 만들면 돼. 자 무기만 떨구게 만들면 와 하필 와 혹시 세다 보니까 얘가 무기를 떨구지를 않네. 자 자 이거 둘이서 여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쟤는 나만 보고 있고 좋아 잘 싸우는데 끝났네. 이번 타임에 끝날 것 같다. 아 자꾸 씹혀 비켜. 아유 옆에 내고 나발이고 지금 너 때문에 자꾸 깨. 이게 씹히잖아. 아이 좀 하지마. 아 됐다. 얘가 공격을 같이 해버리면 이게 씹혀가지고. 멜빵 목장. 멜빵 목장을
아 이거 가리는 게 너무 많네. 네, 가리는 게 많아서 안 됩니다 이거. 얘네 이 복장이 항상 좋아. 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아니 자꾸 공격이 씹히니까 짜증이 나지. 가끔 부부싸움도 있는 거지. 벌써 이 파워아머가 아작이 났어요. 아작이 났어. 이어팬들 때문에 그냥 어휴. 어? 저기 잡지 아니야? 세상에 이런 일이. 로봇에게 입는 피해량이 5% 감소. 괜찮은데? 괜찮아. 여기 안에 댄디보이 애플. 그 다음에 자 여기 터미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아니 왜 이걸 먹고? 아니 야 나 이거 안 했어. 하, 비밀번호? 네이버? 원투스? 3개 유사도 3개야. WAN인가 아니면 NTS인가 아니면 WNS인가. 여기서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하나 찾았고 와 이쪽 편에는 없다. 몇 개 없어. 이거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안되네. 칸이 넘어가면 안되네. WTS라 WTS 좋아. WTS를 포함한 다른 단어를 찾아보자. WTS가 맞나? WTS면 아니 아니지. W는 맞단 얘기네. 어 이거 헷갈린다. 지금 세 번 기회 남았어. 아니면 저쪽 뒤쪽 이거일 수도 있겠다. 아닙니다. 뭘까? 윈드스? 어, 야, 역시 여러분들은 대박이군. 쓰레기 같은 겁쟁이 뭉치려군. 쏘고 쓰는 강철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어, 그리고 내가 뭘 찾았게? 이 노란 개자식들은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 지들끼리 광산 아래 있는 것들에 대해 막 짓거리면서 글쎄 이제 내가 여기 왔지. 이 구더기들은 야생 고울 몇 마리 따위보다 훨씬 무서운 걸 보게 될 거야. 이게 뭐지? 원래 일하던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어 자배가 고맙다. 지난 두 번의 배송은 제 시간에 끝냈지만 구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아래로 떠난 동료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곳에서 긁어모은 물자가 거의 동나간다. 우리는 이 광산의 더 깊은 구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봐야 된다. 빛 안에서 안전해. 빛 안에서 안전해. 뭐지? 잠깐만. 집안 청소에 대한 얘기에서 레이더들이 여기 들어온 거 아닌가? 어 그거 같은데? 레이더들이 원래 일하던 사람들을 내쫓았고 밑에 있는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그것들이 더 센 것 같다. 일단 후라시 나도 빛을 빛 안에는 안전하다. 그럼 내가 죽였던 이 여자가 베들람인데 남자답게 파워 아머를 벗고 가자고? 그건 좀 여기 사슬을 왜 달아놨을까? 구울들이구나. 야생 구울 배회자. 야생 구울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야. 그럼 밑에는 뭐 당연히 구울들이 있는 거고